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달은 확실히 조금 이제 오프닝도 무겁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 상황 자체가 분명히 좋지는 않아요.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분들 모두 좀 힘든 시기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또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조정이 있으면 또 반등도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의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게 뭐 항상 올라가면은 뭐 걱정이 없겠죠. 네, 하락이 있으니까 또 상승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등락이 있는 곳이 또 주식시장이니까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주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기업들만 계속 신고가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로테마에서 급등한 종목도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꼭 후행적인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좋은 실적 기록한 기업들은 이번 주에도 증시는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게 이번 주에 또 한 줄 평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항상 또 전문가님 실적을 강조해 주시는데 실적은 실적 시즌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 언제나 항상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근데 또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더욱 실적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좀 많이 올렸고 미국도 파월 의장도 연내 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약간 매파적인 언급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시아 증시들은 이런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인플레가 이제 잡어져 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있었던 건 이제 영국 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높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다 보니까 빨리 좀 잡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노르웨이도 50bp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었던 게 이제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했었던 나라도 있었거든요. 이제 캐나다라 호주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했었군데 다시금 또 25bp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나라별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게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은 연내 두 번 정도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월 달에는 거의 좀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요. 7월 달, 9월 달 연속으로 갈지 아니면 7월 달 25bp 인상시키고 9월 달 쉬고 11월 달에 인상시킬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지표들이 좀 잡아 적은 모습들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FOMC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놓고 대응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가 올리는 케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6월 달이죠. 네, 6월 달에 조정을 좀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금리 컨센서스의 변화는 뭐 여전히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중요했는데 일단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는 모양새죠. 맞습니다. 우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예상치보다 적자폭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흠풍이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도 뭐 일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방금 전에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첫 스타트를 또 2분기 잔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쵸. 그때 봤을 때 이제 DDR5라든지 그리고 이제 D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좀 많이 판매가 됐다든지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잔정 실적 한 2천억 정도 보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실적 예상치대로 좀 나와주는지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제가 보니까 다 이미 장기평선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기술적 반등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 가격을 지켜줄지는 결국에는 2분기 좀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성장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와주는지 그리고 선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실적의 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따가 또 스케줄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데크플레이트 산업 성장에 주목하자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종목 두 개를 또 써주셨는데 네. 데크플레이트가 이제 그 바닥에 까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산 올라갈 때 나무 데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네. 공사장 이제 현장에서 그 기존의 이제 거푸집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공정 단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공사 기간을 또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 많이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는 지금 두 개 기업 위나이텍이라든지 덕신하우징을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건자재 쪽은 부동산 경기와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사용처가 많아지고 그동안에 안 사용됐던 곳이 많이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이번 주에도 주가 흐름이 좋았고 52주 신고가로 계속 경신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실적이란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사용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경기와는 다르게 개별 기업들이 좀 실적이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건설과도 또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까지 건설주 주가 흐름은 좀 안 좋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건설주의 흐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이제 소폭이나마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약간 봤던 기업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설주들도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 부근에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너무 많은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이게 추세를 만들어서 우상하려고 한다면 결국에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간 특징지로 다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공업이었습니다. 네. 이 기업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듈러 이런 관련 기업들로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었는데 뭐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좀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주들이 이제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을 하신다면 또 투자에 대한 매력을 좀 가져가 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서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소액 섹터 는 관심이 없는데 또 이럴 때 소액 섹터를 잘 잡아두면 또 후에 또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종목별 실적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 요거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도 이제 연관성이 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은 게 셀트리온을 이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한번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급락에 대한 이유와 또 앞으로의 이제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처방할 때 어떤 제품을 쓰는지에 대해서 협의하는 민간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PBM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약품을 안 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확정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다고 우선 그게 좀 팩트니까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릴겠고요. 저 솔직히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드릴 때 저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 주신 네. 것처럼 네.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는 순간 네.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받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저는 앞으로 주가 흐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도 사실 이제 코로나 때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거의 맞아요. 이제 절반이야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제 하방 사이드보다는 뭐 상방 사이드가 더 많이 열려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적도 봤을 때는 예상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이제 뭐 레티나로주 이런 치료제 때문에 실적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받쳐주다 보니까 밀린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에서 기결돼서 주가 또 올라가는 흐름들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 좀 전 나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전망까지 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중간증시점검은 여기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오시면 되거든요. 채널로 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고 추후에 노란톡방까지도 들어오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우선 채널을 추가하셔야 모든 정보들 또 장중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문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그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갈 거예요. 네, 누르시면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채널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또 선물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기업들 찾아주는 조건 검색기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다 무료로 다 100%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모든 분들께 100%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검색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검색기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무기니까 꼭 가져가셔서 투자하시면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주간 특징주 시간인데 요즘에 주간 특징주를 한번 훑어보면 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전 런앤런에서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자주 출연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노란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또 출연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 또 꾸준히 모멘텀이 있고 꾸준히 좋은 수익을 주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인데 요거 이제 노란톡에서 엄청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주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이게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 플러스 알파로 같이 봐야 될 회사가 이제 DRB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DI 동일이요? 맞습니다. 네네. DRB 동일. 아, DRB 동일. 아, 네, 제가 잘못 얘기 드렸네요. 네. DRB 동일이라는 회사가 DRB 동일. 맞습니다. 네네. 그 회사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1분기는 더 좋았거든요. 결국 올해 1분기 실적을 잘 끊어냈기 때문에 올해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 항상 관계사들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약간 매집범의 형태처럼 중요한 자리에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좀 관심권에 두셔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DRB 동일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고무벨트라고 해서 뭐 고무와 관련된 그리고 벨트와 관련된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쪽도 2차전지 산업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꾸준하게 좀 확장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주가의 추세도 우상향을 꾸준하고 그려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KSS 해운을 한번 볼 건데 요즘에 이제 조선주가 살아나니까 해운주가 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종목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올라간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했거든요. 네네. BDI 운임지수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뭐 중국 경기가 또 회복이 안 되면 그런 어떤 선박이나 운송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실적이 좀 안 좋겠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약했었는데요. 우선 스타트를 잘 끊었던 기업이 이제 흥아해운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갔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낙폭을 키웠는데 제가 이제 주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기업은 이제 KSS 해운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동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한 70억 정도였는데 올해 85억 정도로 소폭 높아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었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흥아해운이 이제 상한가 가면서 이 회사도 그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매집봉을 만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좀 좋은 주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강의도 드렸지만 이 회사는 현재 지금 1년 이평선 부근에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2년 이평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암모니아 쪽 관련된 부분들 수소랑 좀 연결성 있는 해운주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대기업 관련된 좀 인수 얘기도 좀 스물스물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재료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이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런앤런을 통해서 주간 특징주에 말씀드리는 종목
대부분은 이제 단순히 테마성에 의한 일회성 움직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갖춘 이런 강소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종목들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SS 해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네,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매매하시면서 뭐 매매했다고도 많이 올려주시는 그런 글도 많이 나왔던 기업인데 네, 알루코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약간 이제 그 알루미늄 사업을 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생각하시면 두 개 기업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삼화알루미늄이나 네. 조일알루미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알루코에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잘 찍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캐치를 했을 때 부분 시점을 놓고 보자면 딱 일목균형표 기준표를 돌파하는 그 시점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대가 때도 제가 히든 공략치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 뒤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은 실적은 내가 좋은데 다른 기업들 주가 갔고 내가 못 갔으면 분풀이 하듯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란 건 이미 사실 5월 중순에 다 발표가 했잖아요. 네. 주가 흐름 이제 슈팅이 나왔다라는 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라는 건 뭐 선행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후행적인 지표도 돼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이 1분기만큼 2, 3, 4분기 나와준다고 하면 이 기업도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시장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올해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잘 찾아내실 수 있는 선별하는 능력이 더더욱 좀 중요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365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HB 솔루션인데 무상증자 발표가 났어요. 일단은 무상증자 발표가 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또 모멘텀이 좋은 회사가 무상증자까지 발표하면 뭐 더더욱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패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랑 같이 오버랩 되는 회사가 필옵틱스라는 회사였어요. 네. 필옵틱스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 이런 거 발표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시세가 한번 분출됐다가 그 뒤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물론 네.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던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근데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있었던 공시 자료만 잘 보셨다고 하면은 자사주 소각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향 계속적으로 공급, 장비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이제 국가에 좀 많다 보니까 무중도 작지 않게 진행했습니다. 300%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세 개의 주식을 주는 정도의 배분율이 높은 주주 무상증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들은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뭔가 또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하실 수 있는 표본이 되지 않는 기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이제 주주당 가치를 한 주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영진이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소각을 한 업체는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니까 네,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들 따로 챙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현대 오토 에버. 차트를 보니까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빨간 양봉을 그리면서 치고 나가는 흐름들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강한 흐름들을 계속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IR 회사 측에서 행사를 좀 했었고요. 연초에 세웠던 목표 매출액보다는 상향 조정한다는 게 좀 큰 폭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제 디지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현대 오토 에버고요.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현대차 그룹사의 어떤 3개사가 합병돼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IT 쪽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과 같이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또 가시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또 올릴 수 있는 모멘텀과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치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 먼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군이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대기업들이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주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주간 특징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 또 미리미리 또 확인하고 같이 매매하고 또 수익 보실 분들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에 노란 톡방까지 안내해 드리고요. 또 장중에도 네, 좋은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또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제 공부하면서 또 매매도 반복하고 또 소액으로 해보면서 연습하고 실력 키워서 이제 액수 늘리고 이렇게 이제 단계단계 밟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 채널과 노란 톡을 통해서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이죠. 이제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또 어떤 중요한 이슈가 7월 초를 장식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때요? 좀 괜찮게 나올까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컨센서스로는. 그래서 네. 뭐 크게 뭐 후퇴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지수 자체를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 그 주에는 비제조업 지수도 같이 좀 발표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GDP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같이 좀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를 같이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사실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SM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지표다 보니까 한번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월 FOMC 의사록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파월 의장이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FOMC 의사록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매파적인 말이 들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미 올해 이제 연내 두 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말씀 주신 것은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준 자체를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7월 달에 50bp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서울이 약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지만 고금리 기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6월 달에 잠시 스킵으로 쉬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시장의 취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에 무게중심을 놓고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춘 것은 이제부터 뭐 동결하겠다, 인하하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동결을 시켜놓고 지표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지표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있겠네요. 6월 고용 동향 보고서입니다. 파월 의장이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여지가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고용 지표는 또 여전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결국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안 줄인다는 거고 소비를 안 줄인다는 건 인플레를 자극한다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그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어 CPI겠죠. 그렇죠. 변동성이 큰 이제 식음료라든지 에너지를 뺀 그 지표, 그리고 이제 PC 지표들, 개인 소비 지출 이런 부분들 세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크게 지금 둔화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7월, 9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물가를 빠르게 잡고 경기 침체가 최대한 덜 오게 하는 방법들을 위해서 연준 위원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러한 매크로 지표주들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을 좀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마지막 이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드디어 다음 주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이제 스마트폰 좀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저희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적자폭이 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잘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컨센보다는 잘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고 무드가 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 흐름이 또 계속 좀 좋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국 작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지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LG그룹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모빌리티 회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쪽에서는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던 건 전장 사업부가 잘했기 때문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스타트 어떻게 끊어주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런앤런을 통해서 꾸준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일정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이제는 공부를 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강의 또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1분기 호재주들을 소개를 좀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리뷰,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업들 또 주가 흐름들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 리뷰해보면서 또 실적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흐름들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제가 가져와서 강의 때 좀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과연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도 복기하고 리뷰를 하는 게 충분히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체력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좀 복기를 하고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적을 바라보고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 사이드가 많이 높은 확률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2분기 때 2차 전지 섹터가 어마어마한 좀 시세를 분출을 했었고 누군가도 수익을 많이 내고 그렇죠 기회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섹터는 뭐 조선 쪽 그리고 화장품 쪽 그 외에 관련된 기업들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나 어떤 섹터 분위기는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의 공통점 저는 결국에는 실적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 자체가 월등히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떻게 보면은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을 때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기업이었거나 또는 컨센이 없다고 하더라도 1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 드린 바처럼
작년 한해 영업이익을 이번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벌어들인 기업들은 분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에이텍 모빌리티도 있었고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자신감 있게 사셔도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적 위치에서 좋은 자리에 좀 들어가는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매매도 분명 중요하긴 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업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시장이니까요. 꼭 주식에 대한 공부들, 기업에 대한 공부들, 주가 위치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자료들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본방 나가는 이제 주식 헌터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업 자체는 이제 클리오랑 제가 이제 VTGMP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VTGMP 같은 경우 사실 1분기 때 실적이 좀 실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기업을 바라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의 포인트는 바로 일본 시장에서 이 회사의 화장품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TNL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창상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미국에서 그 카테고리 아마존 시장에서 아마존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히어로 코스메틱인데 그 회사에 창상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TNL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주식헌터 방송에서도 얘기를 수없이도 많이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배합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많이 받는 거죠. 독일계 기업들한테도 많이 받았고 영국에서도 영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1등 어떤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이 판매 호조에 이에 있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TNL 기업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VTGMP는 이미 2분기 실적을 많이 주가에 반영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 제가 방송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간단하게 기업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엔터 회사 중에 하나가 큐브 엔터 회사를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들 그 기업이 그 이제 아티스트가 굉장히 좋은 좀 초동 앨범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살짝 슬로우하긴 했지만 2분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을 테스트하면서 돌파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요.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VTGMP 같은 경우는 VT 코스메틱도 있고요. 네, 그리고 큐브엔터도 가지고 있고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T 코스메틱 일본 시장에서 매출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커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시카라는 이 제품이 콜라겐 라인 쪽에 있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좀 선풍적인 힌트를 치면서 일본 사이트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때 주간 특징을 다뤘던 게 이제 VTGMP예요. 그러면서 얘기 드렸던 게 일본의 대표적인 커머스몰, 그죠? 라쿠텐, Q10에서 굉장히 좋은 사상 최대 거래액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이 반영된다고 하면 당연히 동사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금 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카라는 이 제품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라쿠텐몰에서 1, 2위 제품이 다 VT 제품이다. VT 코스메틱 제품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존 시카 제품의 어떤 흥행몰이에 이어서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VTGMP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영업이익은 21년 대비해서 성장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반기에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올해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없었던 5년 동안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1년에 영업이익률이 12% 정도 됐었고요. 다시금 올해 한 12% 정도의 기록을 할 거고요. 매출액은 21년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성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된다면 부채 비율은 100%를 좀 상회하긴 하지만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성장 모멘텀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동 비율 나쁘지 않습니다. 120%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보율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기업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 방송에 얘기 드리고 나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거의 한 70% 80%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이긴 한데요. 1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올랐습니다. 특히 6월에 접어들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9,800원 정도 찍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이 3, 4분기도 받아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2분기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주인공이 됐던 섹터예요. 아무래도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들의 저는 특히 실리콘2 이런 기업들 보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좀 겁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면 뭐 CFD 사건도 있었고요. 뭐 거래 정지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달리는 말에 타는 부분들의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렇죠? 실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손이 안 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스스로가 좀 복기를 했던 그런 부분의 어떤 섹터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기업에 진입해서 좋은 성과물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이 보여준 어떤 시세 분출보다는 제가 챙겼던 부분들이 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복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TGMP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시장에서에 대한 이 회사의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챙겨보신다고 했을 때는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방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방산주는 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뭐 필두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어요. 뭐 UAM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I3 시스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적외선 센서 영상을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를 거의 큰 폭으로 상회할 정도의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적외선 영상 센서가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져요. 물론 이제 뭐 방산 쪽에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우주나로 발사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이 좀 좋은 과실을 맺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 회사가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그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치과 쪽, 덴탈 쪽 시장은 이 고령화 시대 쪽에서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측에 이제 원형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현격하게 낮습니다. 한 6% 차지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가는 과정에서 동사가 만드는 이 저가선 영상 센서가 엑스레이 쪽에서 들어간다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방산 쪽도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이끌 지금 가장 가시적인 축이긴 하지만 어떤 덴탈 쪽에 대한 부분들 엑스레이 장비 쪽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두 가지 매출원이 생긴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보여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주가는 더 잘 갈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좀 여기도 보는 것처럼 이제 방산 쪽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이 국방비 예산을 많이 높여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국가 보안 그쵸 군사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방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하면서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명확한 구조적인 성장 산업 섹터라고도 얘기 드리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결국 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뭐 전반 고객사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뭐 필두로, 뭐 현대 로템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비츠로셀 뭐 등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거기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벤더사들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도 높다라는 거, 수주 잔고도 높다라는 거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 총액도 높아지고 있지만 수주 잔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아들였던 수주 잔고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를 받아오고 있는 회사라는 게 핵심 포인트 내용이 또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봤고, 실적 2023년 실적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이 90억 정도가 되는데 2022년 57억 거뒀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실적의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번 3분기 때 2천억 거둘 텐데 예상치로대로 한다면 이 회사가 현저히 낮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죠. 나쁜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큰 회사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주는 검색기를 제가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 대응을 찾는 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가장적인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회사 보시게 되면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 보시기에는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상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랑 일반적으로 좀 너무 좋게 반영되는 게 있어요. 좋게요. 높게. 나쁘지 않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20년에 영업이익이 8억짜리 회사가 24년 156억?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100%씩 성장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 시장 자체도 100%씩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그 시장 안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하고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적외선 영상 센서 이런 부분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나 또는 국외에서나 많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이 실적이고 그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안정성 지표는 너무 좋죠. 예, 부채 비율은 50%가 안 될 정도로 뭐 무차입 경영 중이라고 해서 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보율도 계속적으로 만만하게나마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350% 정도 됐습니다.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지표인 120%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안정성 실적도 좋고요. 재무안정성 지표 튼튼하고 실적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바로 이런 것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더 늦은 게 아니에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니까 여기 보시면 1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차트 이쁘죠? 근데 차트가 이쁘려면 실적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전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 시장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기업들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핵심적인 거 그거잖아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저 주가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 시장에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중소형주가 왜 매력적이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증권사에서는 커버를 못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 기업 리포트 보세요. 이번 상반기 때 몇 개 남았는지 챙겨보시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실적이 탄탄하고 재무안정성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왜냐하면 굉장한 수급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월등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중소형주 안에 있습니다. 중소형주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단서를 달아둘게요. 실적이 성장하는 중소형주 미드스모키는 굉장히 큰 투자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주식 투자의 현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중소형주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귀에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사이트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죠? 뭐 네이버, 그죠? 카카오 이런 기업들 주가 올라가기 사실 크게 쉽지 않죠. 왜냐면 실적 성장을 못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IT 회사, 게임 회사 왜 그럴까요? 게임 회사
대형 회사들 왜 주가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을 못할까요? 결국엔 실적 성장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의약품 섹터였습니다. 동화약품은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1분기 실적 보시면 122억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300억 정도면은 그죠? 절반 좀 안 돼요. 40% 정도 1분기에 거뒀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쟁사들은 감기약을 많이 올렸습니다. 가격을. 동사는 안 올렸는데 실적이 좋았다는 거, 올리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소아과 진료가 많이 어렵다, 많이 대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해열제, 그렇죠? 감기약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디세이라는 계열 회사가 있는데 금속파 이제 임플란트 경추용 이런 부분들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거, 실적 추이 좋고요. 그리고 동화약품의 재무안정성 너무 좋습니다. 제약회사 중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아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근데 이제 실적 모멘텀 못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들어가는 건 전 적극적으로 오케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일 이후에도 주가 지수 흐름은 안 좋았습니다. 이때 그렇죠.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지수 흐름은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건 실적 플러스 모멘텀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개의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좋은 주가 흐름 보였던 기업들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찾으시려면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거는 살짝 그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 좋은 기업도 찾아서 공부하시라고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기업도 공부하시면 적어도 2300여 개 회사 중에 100개 기업을 압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있죠. 네,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한테 시장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는데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알림 푸시 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기업들 알토랑 같은 실적 좋은 중소형주들 찾을 수 있는 검색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신청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세 개 종목 얘기 드리면서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이상으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모두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 이따가 마지막으로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 한 줄 평 들어볼 시간인데요. 역시 이제 실적 얘기가 당연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번 1분기에 대한 호실적 주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니까 아, 역시나 실적이나라는구나, 실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 분위기는 좋지는 못했지만, 2분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리 시스템은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 업종에서도, 물론 임플란트 기업들이 모두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디오도 이번 주에 또 52주 신고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성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또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경동나비엔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거의 65% 가까이 차지할 정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가 안 간다고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주가들이 이제 신고가를 보인다는 건 1분기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을 토대로 2, 3,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일 거라는 기대감도 또 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순 있어도, 늦게 시세가 나올 순 있어도 실적주는 믿고 기다리면 상승에 대한 기회를 준다라는 거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 크면 조정받을 때, 시장 영향 때문에 밀릴 때 또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 적절히 섞어 쓰시면 충분히 좋은 매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서 어닝 시즌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들 훨씬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이후의 결과까지도 검증해 보시면서 실적 매매가 진짜로 돈 버는 매매인지를 같이 확인해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 분명히 이제 장중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드리고 있고,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일단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채널 추가 방법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역시 채널 추가하신 분들께 100% 제공되는 선물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멀티플이 30배 이하인 기업들을 좀 선호를 하는데요.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규격에 맞는 종목들, 기업들을 찾아주는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채널 추가하시고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100% 제공되는 겁니다. 한 분도 소외되지 마시고 모두 들여오셔서 저평가 성장주 검색기 모두 가져가시고 또 노란톡방까지 오셔서 좋은 종목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